나눠드린 자료에 이 반야경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게 팔촌성 반야경이 시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마하반야바라밀경이 대품반야경이라고 했죠. 1페이지에 있는. 요게 이제 기원 후 2세기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게 몇 세기경 이게요. 많이 차이가 나요. 학자들마다. 뭐냐면 정확히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한역된 걸 가지고 역추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국에 번역이 된걸 보고 그러면 그 전엔 있겠구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있는 경우는 제일 좋은데 그 원본이란 것도 후대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보면 언제 시작됐느냐 잘 몰라요. 금강경도 막 기원 전도 보고 기원 후뭐 1, 2세기도 보고 심지어 많이 내려가면 한 4세기까지도 내려옵니다. 왜냐면 한역된 것보다는 먼저인 거지 사실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추정치가 많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래도 몇 세기다라고 좀 말할 정도 된 것들은 그나마 좀더 자명한 증거들이 있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추정치입니다. 근데 대반야경은 알죠? 당나라 현장 법사가 썼기 때문에 대반야경은 아는데 9페이지 보시면 대반야경, 대반야바라밀다경. 그럼 이게 결국 보면 대가 마하니까 마하반야바라밀경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힘들어집니다. 번역을 굳이 이렇게 한 거는 뭐라도 차별을 주려고 밀다더 넣어보고 다 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전 간에 차별화하려고 하지 이름들이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름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니까 번역자들이 조금씩 차별화한 거예요. 마하라고 안 하고 대라고 쓴 거는 다른 마하반야바라밀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하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대반야경이라고 불리는 이 당나라 현장법사 번역본 안에 지금 9페이지 오늘 먼저 읽을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하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대로. 자, 기원 후 2세기에 나온 마하반야바라밀경을 현장법사 번역으로 대반야경에 넣어놓은 부분을 제가 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페이지에 읽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원래 마하반야바라밀경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반야경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현장법사 번역본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지금 1페이지부터 있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1페이지에 있는 거는 구마라집이라고 하죠. 구마라습, 구마라집 번역본이고, 그러니까 역자만 다릅니다. 원본은 같아요. 근데 대반야경에 들어있는 25,000성 반야경을 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번역자 따라 맛이 좀 달라요. 근데 현장법사 번역이 이게 지금 대승기신론이랑 너무 연결이 잘 되게 또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같은 그 원본은 같지만 중국어로 번역한 분들이 달라요. 구마라습이 한게 마하반야바라밀경. 원본은 뭐예요? 다 25,000성 반야경입니다. 예, 이 반야경을 구마라습 번역이 있고 당나라 현장 번역으로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 번역이 어디 들어있냐? 대반야경 안에는 반야신경, 금강경,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뭐죠? 대품반야경. 예, 현장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만 읽으셔도 이제 구공이 느낌이 팍 옵니다. 이게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게 팔촌성 반야경과 다르구나. 사리자여, 보살 마하사리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 보시바라밀에 안주하여 일체 지혜와 일체 형상에 대한 지혜의 도를 더욱 청정하게 하니. 말은 어렵지만 더욱 지혜가 밝아지니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가 나와요. 자, 사리자야, 반야바라밀이 제일 중요하니까 반야바라밀을 닦을 때 우리는 보시바라밀에 안주해야만 지혜가 더 밝아진다. 자, 이 얘기는 보세요. 이건 팔촌성 반야경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방편바라밀을 닦게 되고 방편선교를 그럼 이게 다해서 육바라밀이잖아요.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 열애가 된다. 그 육바라밀이 열애로 인도한다는 말도 맞고 반야바라밀이 궁극적으로는 열애로 인도한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과정이 이러니까. 그 지금 이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팔촌성 반야경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살을 좀 보태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을 할때 그러면 육바라밀까지 해줘야 우린 열애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만 닦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닦을 때, 자, 우리 공성 안에
공성이 궁극의 공이란 얘기래요. 궁극의 공이 뭐겠어요? 구공입니다. 구공. 모두 공한 경지. 이거를 지금 필경공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한 용어입니다. 필경공, 궁극적인 공이란 거예요. 필경공인 것. 아주 막장공. 막장공이라고 할게요. 공성의 끝판왕. 그 끝판왕의 공. 모두가 공한 그 자리에는 모두가 공하다는 것도 뭐로 연결된다고요? 구공이요. 텅 빈 데는 꽉 차 있는 법입니다. 텅 빈 거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완벽히 빈 그 자리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들어있는데 그 궁극의 공성 안에는 은혜를 베푸는 마음과 인색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 설명도 좀 아쉽습니다만 자, 궁극의 공 안에는 뭐가 없겠어요? 궁극의 공 안에는 은혜를 베품과 인색함, 인색한 탐욕과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 이원성이 없다. 이원성이 없다는 얘기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실 수 딱 좋잖아요. 이원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은혜도 인색도 없이 딱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딱 꼬라지가 성문 나오는 겁니다. 소승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도 인색도 없기 때문에 궁극의 공 안에는 은혜도 인색도 없으니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보시바라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에 안주해야만 더 지혜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더 공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성 안에는 은혜도 인색도 없는데 왜 너는 살 때 인색을 자꾸 부리니 이거예요. 자, 중생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중생의 문제가. 지금 이 애고성의 문제는 탐진치 아닙니까? 탐진치가 넘치니까 탐욕이 출동해가지고 남한테 뭐 주기 싫단 말이에요, 탐욕이. 그 지금 인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 있어서 공성에 있을 때는 그렇게 토인이다가 반야바라밀을 닫고 있을 때는 왜 생각이 나와서 욕심이 움직이면 인색하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은혜도 인색도 없는데 텅 비었는데 인색이 왜 나오냐. 인색 날려버리고 보시를 하면 공성이 더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마하바냐바밀경은 이제 구공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공성 안에서 답을 찾아요. 공성 안에 자 그럼 이게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결국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은혜와 인색이 둘 다 없으니 보시바라밀을 행하라. 이 말은 아까 팔천성 반야경처럼 법공만 들어가면 너의 보시행위가 보시바라밀로 승화돼 차올 얘기가 아니라 너의 공성 안에는 은혜도 인색도 없어. 이 말을 뭔지 아세요? 인색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봐보세요. 은혜와 인색이 없다는 이 이원성이 없는 세계니까 은혜 덩어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성은 은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은혜에 반대되는 인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니 인색이니 없다고 하지만 그럼 이 둘 다 없다라는 것만 강조하면 법공의 단계에 머무릅니다만 구공으로 진정한 구공으로 들어가시려면 은혜와 인색이 없는데 사실은 은혜 덩어리고 인색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올 때는 항상 은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뭔가 좀 공부가 달라졌죠. 은혜와 인색이 다 없어야 되니 결국 뭐가 나와야 돼요? 가위바위보 더럽게 못하는 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 맨 지는 것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은혜와 인색이 다 없어요. 그럼 뭘 쓰셔야 돼요? 인색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엉터리는 은혜도 공하니라 하고 은혜 베풀지 않아야 되느니라 하면 이것도 깡통이죠. 자, 법공도인에서 머물러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구공까지 못 가냐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비가 변태하다 변태 중에 번데기에서 못 벗어나고 죽어버린 격이에요. 나비가 못 돼버린 거 끝난 겁니다. 나비가 돼야 끝나죠. 법공의 극치는 구공으로 가야 돼요. 구공. 텅 비어서 꽉 찬 이 진정한 궁극의 공의 세계. 궁극의 공에서는 인색, 은혜 구별이 없다는 얘기는 인색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때는 은혜만 나와야 돼요. 보시. 자, 똑같이 사리자야. 반야바라밀 할 때 지게바라밀에 안주해야만 지혜가 광명해져서 열애가 된다. 왜 그럽니까? 거기에는 파겐이 지겐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뭐가 없어야 돼요? 나올 때. 파괴하려는 게 없어야죠. 탐욕이 없어야죠.
그래야 뭐가 나와요? 지게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게바라밀을 못하는 육바라밀 중에 지게바라밀을 표현을 못한다면 궁극의 공을 못 얻은 거예요. 궁극의 공을 못 얻었기 때문에 구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일지보살이 아닌 겁니다. 반야, 법공반야는 얻었지만 구공반야는 못 얻었다라고 우리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공과 반야의 기초만 얻었지 법공반야를 완성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주에서 끝나버립니다. 일지로 가려면 이 부분을 얻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못 얻어요. 보세요. 앉아서 명상 중에 마음법이 공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누구나 명상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온이 공한 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하실까요? 이 공부는 육바라밀 안 닦고 될까요? 반야바라밀 할 때 반야바라밀은 여러분 명상 중에 할 수 있어요. 앉아서 고요한 중에 명상하다가 일체가 공한 줄 알았는데 그 공한 줄 안 그 마음으로 남한테 인색을 빼고 은혜를 베풀 수 없다면 여러분은 궁극의 공성을 더 밝히지 못한 거기 때문에 열애로 갈 수가 없다고요. 실천적으로 육바라밀을 해야만 됩니다. 남한테 베풀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결국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기 절에 절 깊은 곳에 앉아서 암자에 앉아서 견성했다 그러면 법공이지 절대 구공은 아닙니다. 구공은 중생하고 끝없이 수작해 가면서 공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때 얻는 거예요. 공을 깊이 이해할 때. 아, 공이 나한테 인색하지 마라고 하는구나. 인색도 공한데 왜 나는 인색에 집착하고 있었을까? 왜 계율을 어기고 있었을까? 자, 저기 인욕으로 가면요. 3번 가면은 일체 그 인욕바라밀에 안주해야 우리가 일체의 지혜를 더 개발할 수 있다. 궁극의 공성에서는 자비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자비를 일으키지 말까요? 이 중에 어떤 거 뺄까요? 분노를 빼야죠. 자비 빼면 안 되죠. 자, 자비도 공하고 분노도 공한데 공한 줄 알고 하면 자비가 나와야지. 왜 분노가 나오냐. 이건 묘한 논리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고. 이게 구공의 논리예요. 참나의 뜻을 읽어낸 거다. 참나는 요구하라고 했지. 요구하라고 한 적이 없다. 참나는 은혜 베풀라고 했지. 인색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게 그냥 공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구공이라고 해서 공성 안에 진여의 어떤 법성,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여의 성품이에요. 진여의 성품을 읽어내는 작업이에요. 이것까지 진여의 성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견성이라고 합니까? 부분견성이지.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일지보살은 부분견성이고 일지 가야 법신 제대로 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그 과정을 보여줘서 너무 좋아요. 자, 이 대반야경 본 다음에 대승기신론 읽어보면요. 깔끔하게 구공이 떨어집니다. 좀 더 가볼게요. 자, 인욕, 정진. 정진에는 뭐가 없을까요? 나태도, 정진도 없겠죠. 여러분 이제 경전 쓰실 수 있겠죠. 뭐가 없어? 나태도 정진도 없겠죠. 이 중에 나태 쓰면 안 됩니다. 나태가 공한 줄 알고 정진을 해야죠. 왜? 정진이 육바라밀의 뜻인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자비로 꽉 차 있고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정진으로 꽉 차 있고 나태가 없기 때문에 이원성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원성이 없으니까 자비란 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참나에는 선악이 없다. 이 말 저도 써요. 그럼 선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선악의 이원성 자체가 없어요. 참나가 그냥 선 덩어리거든요. 지선이라는 거예요. 지선. 고락이 없어요. 지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은혜와 인색이 없어요. 은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참나는. 이원성이 없다는 건데 그게 여기서 아시겠죠? 법공의 기초 단계에서 뭐로 보이냐? 공으로만 보이니까 거기서 은혜가 안 보인다고요. 거기서 정진이 안 보이고 거기서 이 자비가 안 보이는데 참나와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보여요. 인색을 하면 뭐라고 해요? 분노 쪽으로 가면 찜찜. 이쪽으로 가면 자명. 나태로 가면 찜찜. 이쪽으로 가면 자명. 이래서 아는 거예요. 참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던 걸 지금 이제 또 이런 반야 마하바냐바라밀경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가 반야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일체가 공한 줄 알 때예요. 지금 법공, 구공까지 꿰뚫어 봤을 때요. 단순한 법공이 아닙니다. 구공, 궁극의 공까지 꿰뚫어 봤기 때문에 궁극의 공에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산란도 또 뭐도 없을까요? 산란도 반대가 되는 게 뭡니까? 고요도. 그럼 고요하란 얘기지 산란하란 얘기는 아니죠. 고요함을 표현하면 선정바람이에요. 늘 깨어있으면 선정바람이에요. 여기는요. 무지도.
지혜로움도 없겠죠. 그럼 그 얘기는 지혜 덩어리란 얘기예요. 무지가 없어요. 그냥 상대가 없기 때문에 지혜란 말도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상계에서 설명하자면 지혜인 거예요. 아시겠죠? 공성이 꽉 참도 텅 빔도 아니겠죠. 원래는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죠. 근데 현상계에서 왜 텅 비었다고 자꾸 얘기하나요? 현상계에서 설명하려면 그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현상계 설명하려면 자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자비의 자리입니다. 현상계에서 설명하려면 정진의 자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르시죠. 둘 다 없지만 정진의 자리다. 이것까지 알아내면 구공을 압니다. 그래서 공하지만 육바라밀 덩어리다는 거 알아요. 텅 비었지만 육바라밀로 꽉 차있다. 제가 이 두 단어를 같이 보고 쓰는 겁니다. 불경에는 텅 비었다는 구공만 강조해서, 궁극의 공이라는 것만 강조해서 제가 육바라밀을 갖춘 공이라는 구공을 이란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육바라밀이 속에 꽉 차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반야바라밀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8천성 반야경에서는 발전한 거예요. 공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8천성 반야경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볍게 쓱 지나가고 끝났죠. 반야바라밀을 하면 어리석지도 나태하지도 뭐하지도 뭐하지도 않아 이렇게 어떤 실천 덕목처럼 얘기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공 안에는, 필경공 안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밖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더 열의 지혜로 가는 거야 라는 설명까지 나왔어요. 더 발전된 논리 보실래요? 밑에 각주의 대승기신론입니다. 읽어볼게요. 진리의 본성은, 자 보세요. 진리의 본성은 탐욕이 없음이 본체니 진리의 본성에 순응하여 보시바라밀을 닦으며. 이게 구공을 제일 설명 잘한 부분입니다. 지금 불경 중에. 어떠세요? 느낌 팍 오죠? 이제 더 명확해졌죠? 탐욕이 없으니 라고 해서 분명히 해줬어요. 이 중에 뭘 내려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진리의 본성은 오염되지 않아서 오욕의 허물에서 벗어나 있으니 청정하니 지게바라밀이 나오며, 진리의 본성은 성냄과 번뇌에서 벗어나 있으니 인욕바라밀을 닦아야 되며, 진리의 본성은 나태함을 벗어나 있으니 정진바라밀을 닦으며, 산란함에서 벗어나 있으니 안정돼 있으니, 항상 안정돼 있어 산란함이 없으니까 안정이니 산란이니 하는 말을 다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는 이원성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고요지 산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계에서 선정바라밀을 써야 되는 거고, 진리의 본성이 광명하여 어둠을 벗어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광명과 어둠이 없다 이 말은 광명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거기는 어둠이라는 게 없어. 이원성이 없어. 그냥 광명 그 자체야 이겁니다. 따라서 현상계에서 뭐가 나와요? 반야바라밀이 나와야 됩니다. 선명하게 설명이 된 건 대승기신론이에요. 근데 그 근원이 보이죠 지금. 어떤 논리들이 발전해서 이런 논리가 나왔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다 아시면 일지보살이 되시는데, 이거 알았다고 일지가 아니라 이런 걸 알면서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아서 본인의 공성 안에서 육바라밀이 자기를 늘 인도할 때 애쓰지 않아도 일지보살에 들어가요. 애쓰지 않아도 법공반야가 늘 살아있을 때 일지보살.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게 뼈에 새겨질 정도로 딱 중력의 법칙 알듯이 온몸으로 알 때 일지보살. 됐죠? 구분 명확하죠? 자, 뒷장 가보실래요? 뒷장. 그러면 선불교에서 법공 얻은 양반들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구공의 기초는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팔천성 반야경이 법공 반야바라밀의 기초인데 이미 육바라밀의 기초도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선불교 화두만 터져도 공성을 알면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닦질 않으면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다는 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법공의 기초에서도 왜 팔천성 반야경이 법공 기초라면서 왜 육바라밀 얘기가 벌써 나오죠? 그럼 선불교도 견성해서 법공밖에 모르는데 육바라밀 어떻게 할까요? 공을 알면 원래 한 덩어리예요. 법공과 구공은 하나입니다. 그냥 법공인데 법공의 기초냐 법공의 심화편이냐 차이예요.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 중에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아, 각주 보세요. 선불교의 육바라밀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11페이지요. 도노 돈수의 입장은 어때요? 정의 쌍원을 갖춰 법공반야만 얻으면
육바라밀이 모두 갖춰져 있으니 곧장 부처가 돼서 육바라밀 닦을 필요도 없다는 게 도노돈수론입니다. 황당하죠?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론이 이거예요. 견성만 하면 그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으니 따로 닦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건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시면 우리 본성 안에는 무량한 공덕이 원만 구족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육바라밀도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견성만 하면. 이게 도노 돈수론이고. 도노 점수론은 법공 반야를 통해 정해쌍수로 법공 반야를 얻은 다음에 덕해쌍운을 통해 육바라밀을 두루 닦아야 부처가 된다. 그러면 도노 점수론은 뭐랑 똑같아요 지금? 반야경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금강경이랑 똑같고 반야신경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도노 점수가 진리에 맞는 거예요. 금강경으로도 맞고 금강경이요. 도노만 하면 부처란 말이 없어요. 그 반야바라밀을 얻은 다음에 육바라밀을 닦아서 열애로 가라고 하는 거죠. 열애가 되려면 멀었으니까. 이건 모든 대승경전 기본입니다. 바로 열애된다는 경이 없어요. 근데 도노돈수론이라는 거는 이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선불교는 도노돈수론만 강조하다 보면 소승사상과 통해버려요. 육바라밀 안 닦겠다고 하면 뭐가 안 되죠? 아까 대승 반야경에서 육바라밀 안 닦아버리면 바로 성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종성문이 변종 소승, 변종 성문이 나오는 거예요. 법공까지 닦았는데 육바라밀을 안 닦으면서 반야와 육바라밀 전체를 그 훼손시키는 그런 수행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노 점수론에 서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간단한 예로 선불교 거기 이 중간 토막 읽어드릴게요. 사익경 보세요. 선불교가 강조하는 게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성철 스님이 교과서로 뽑은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선불교 닦을 때. 그 두 번째 단락에 사익경에 이르기를 망명존이 범천에게 말했다. 망명존이 범천한테 말했다. 보살이 자 보세요. 견성만 하면 육바라밀 닦을 필요가 없다면서 이 논리를 전개합니다. 자, 이 참나 자리에는 일체 번뇌가 없죠. 탐욕도 없죠. 그게 보시오. 모든 법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 청정하지 않냐 지게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법공 반야 상태입니다. 정의 쌍운을 얻어서 선정 속에서 일체 만법이 공한 줄을 텅 빈 자리에서 보고 있는 중에 그 자리에 무슨 번뇌가 일어나겠어요? 참나 상태인데. 그럼 이미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지게요. 그러니까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번뇌를 버렸으니까 보시요. 번뇌가 안 일어났으니까 지게요. 번뇌로 오염되지 않으니까 인욕이요. 열받지 않으니까 인욕이요. 나태라는 형상도 거긴 없으니까 정진이요.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은 상태니까 선정이요. 당연히 선정 상태니까요. 어떤 법에도 집착이 없고 망상이 없으니까 반야 아니냐. 그러면 반야바라밀 하나 얻어놓고 육바라밀 다 먹겠다는 거죠. 여기에 만족해버리면 도노돈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왜 닦아 이거예요. 밑에 결론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 중에 하나만 얻으면 다 얻는 거야. 밑에 결론 읽어보시면 여섯 가지 법은 사정 따라 방편으로 이름 붙인 거지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어. 다만 하나를 버리면 일체를 버리는 거고 그러면 일어나 이 보시만 즉 이 바라밀 중에 하나만 얻어도 번뇌 버려버리면 그냥 육바라밀 다 얻는 거야. 그러니 헤매면서 막 윤회하면서 육바람을 닦겠다는 그런 그 이상한 짓,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이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래도록 생사를 윤회하면서 육바람을 닦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돈수 사상의 근거예요, 성철 스님. 단지 보시바람일만 닦으면 마음법이 두루 원만해. 왜 나머지 법이 없겠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걸 읽어내셔야 돼요. 선불교의 법공 견성도 육바라밀이 들어있는 줄은 안다. 다만 안 닦겠다는 의지가 강렬하다. 닦으면 또 윤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윤회 안 하겠다는 거 아닌데 그런 그 고생하면서 윤회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찾아. 그냥 참나 상태로 계속 윤회하는 건 좋은데 육바라밀을 닦겠다는 건 생각하지 않겠다. 난 이미 완성됐다고 보고 세세생생 윤회하겠다. 이게 변종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거부하진 않는데 육바라밀을 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미 난 육바라밀이야 라고 선언해버리는. 근데 어떤 대승경전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금강경, 반야경은 모두 그렇습니다. 반야바라밀을 닦은 다음에 육바라밀을 또
반야바라밀 얻으면 이미 육바라밀 들어있는 거 알죠? 하지만 열심히 육바라밀 닦아서 닦을수록 더 광명해져서 열에까지 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도노 점수 사상이랑 딱 맞아요. 금강경이랑. 그래서 모두가 다 공통된 진리를 찾으시는 게 좋죠. 공부하시는 게 좋죠. 도노 점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어스님이나 처음에 경어스님도 무슨 도노 돈수냐, 돈 아니 점수냐, 도노하면 부처되는 거지 무슨 그 보조스님이 수신결에 이상한 거 써놨어 도노 점수해야 된다고. 수신결 이번에 곧 나올 책이지만 그거랑 금강경이랑 반야경이랑 지금 내용이 똑같습니다. 선정해가지고 만법이 공한 줄 알면 수신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지와 아집이 털려나가다가 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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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부터 저기 12지까지 가면 마지막에 열애가 된다. 경어스님도 처음에 이거 비방했다가 왜냐하면 선불교 책들 봤더니 한 방에 간다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선불교 그 책에는 많이 보는 책에는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비방했다가 자기가 진짜 견성한 뒤에는 저기 송광사 보조스님 그 진영 앞에 가서 한 달간인가 참회기도 하고 그랬어요. 죄송했다고. 모르니까 그랬다고. 그 돈으로 돈수로 끝날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복공 하나에 만족하겠다는 사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간 없지만 앞으로 좀 가볼게요. 앞으로 다시 가서. 지금 핵심은 다 보셨어요. 근데 미리 한번 좀 본다면요. 저기 4페이지 10번 한번 보실래요? 10번. 어떻게 초발심의 경지와 다른 경지들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할 때 이미 여기 뭐가 나오죠? 십지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발심 경지가 몇지일까요? 일지요.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지금 초발심지를요 다 일준이 뭐 다르게 봐요. 근데 저는 화엄경에 나온 초발심은 무조건 일지다고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예외적으로 쓰일 경우 있습니다. 진짜 공부 처음 하려고 발심한 초발심도 있어요. 그런데 경전에서 강조하는 초발심은 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마하바냐바라밀경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워서 초발심지가 되지? 그 다음 2지, 3지, 4지, 5지에서 10지까지는 어떻게 되지? 라는 이 질문인데 별 내용은 아닌데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발췌해 놓은 거예요. 초발심지 다음에 일지가 안 나오죠. 2지가 나와버리죠. 초발심지를 일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마하바냐바라밀경, 대품바냐경은 초발심지 중심을 설명해요. 일지 중심을 설명해요. 제 주장이 지금 맞아떨어지죠. 그 팔천성 반야경은 십지 체계가 없습니다. 다만 불태전의 경지를 강조해요. 근데 그때 불태전은 누구라고요? 일주보살. 그래서 우리 무량수경에서도 공부했죠. 염불해가지고 견성하면 불태전 돼서 저기 아미타 정토에 간다. 그때도 불태전이 어느 경지였죠? 일주. 일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다. 핵심은 일주예요. 참나에 안주하는 경지가 일주거든요. 반야바라밀에 안주하는 경지가 일주거든요. 그 반야바라밀이 심화되는 게 이제 구공으로 심화되면 일지가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마하반야바라밀 경우 십지체계를 이미 들어왔고 구공을 강조하고 지금 초발심지라는 일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이것만 구분하고 보시면 그 다른 팔천성 반야경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래서 그 옆에 7번 보실까요? 7번. 10번 본 다음에 7번 볼게요. 수보리야, 보살은 초발심지 이래로 응당 텅 비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법 구공입니다. 구공. 요 똑같은 표현이 팔천성 반야경에도 나오지만 거기서는 법공을 더 의미했다면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확실히 뭘 의미해요? 구공을 의미해요. 텅 비어 얻을 것이 없는 그 법을 배운다면 이게 반야바라밀이죠. 이 보살은 얻을 것이 없는 그 법을 구공을 쓴다. 삶에서 쓴다.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하고 지혜를 닦아서 일체종지, 열애의 지혜죠. 일체종지가 전지자성입니다. 일체종지를 닦는 것도 이처럼 닦는다. 이거예요. 자, 반야바라밀을 얻어서 텅 빈 구공을 알면 그 뒤에 그 공성의 인도대로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다가 열애지에 이르게 된다. 같은 말인데 법공이 육바라밀을 인도해서 열애가 된다는 느낌이라면 이 경우는 초발심지는 이미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어요. 초발심지가. 초발심지는 이미 구공을 얻은 경지거든요. 구공을 얻어서 육바라밀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일체 종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구공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미 구공을 써가지고 일체를 모든 일을 육바라밀의 인도대로 함으로써 열애가 된다. 이게 우리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 일관된 주장이었죠. 육바라밀의 진리를 꿰뚫어보고 일주가 진여안주, 공성안주, 다른 말로 하면 공성안주의 경지라면 일지는 같은 공성인데 심화돼서 뭐라고 했죠? 법신, 보리안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신과 보리는 육바라밀이 꽉 찬 공이고 진여공성은 진짜 공이에요, 처음에. 물론 여기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선불교도 알고 알긴 다 알아요. 이걸 확실히 닦아서 증득해낸 사람들이 일주보살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팔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찌가 되면요. 육바라밀의 발동까지 법도에 딱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팔찌는 무상안주라고 그래요. 형상 없는 공에 안주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참나자리 공성인데 텅 비어 있는 공성, 육바라밀이 갖춰진 공성, 갖춰지기만 한 게 아니라 발동되면 딱딱 적절하게 쓰이는 공성.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니까 현실화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공성. 그거를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공이라 그래요. 형상 없는 중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갖추어진 공. 그래서 무상공이라고 합니다. 화엄경 때 했던 거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10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좀 서운하잖아요. 안 서운하시죠? 예. 다 촬영되고 있으니까. 속일 수가 없군요. 세존이시여. 1번이요. 보살 마하살은 오직 반야바라밀만 실천하고 나머지 바라밀은 안 합니까? 반야바라밀만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세요. 부처님께서 제석천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시가요. 제석천의 성이라고 그랬죠. 보살은 육바라밀을 모두 실천하니 얻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지금 팔천성 반야경과 똑같아요. 논리가. 팔천성 반야경도 제석천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해요. 지금 유사한데 마하 반야바라밀경에서는 맛이 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구공과 십지체계가 들어가요. 자, 반야바라밀만 왜 하십니까? 다른 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법공, 만법이 공한 줄 알아야 그 공에서 육바라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육바라밀 다 실천한다. 왠지 알아? 공하니까. 그럼 이 말에서 여러분 아까 논리까지 아시면 뭐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만법이 공하니까 법공 논리 가볼게요. 만법이 공하니까 베풀 때 공한 마음으로 베푸니까 보시바라밀. 계율 지킬 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공한 마음으로 지키니까 지게바라밀. 이렇게 육바라밀 나오지 않느냐 이러면 법공 위주 설명이고 구공식 설명은 공하니까 공한 중에 인색이 없어. 그래서 참나의 뜻대로 보시를 하는 거고 공한 중에 거기는 파괴가 없어.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거고 공한 중에 거긴 분노가 없어. 그래서 인욕을 하는 거야. 약간 맛이 다르죠. 법공 구공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하바냐바라밀 경우는 구공으로 읽어주셔야 맛이 맞죠. 왜냐하면 일지보살, 초지보살, 초발신보살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다 실천해. 왜? 공하거든. 없거든.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니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재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럼 이 경우 뭐가 공하다는 얘기죠? 인색함이 공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인색이 공하니까 베푸는 거야. 지게바라밀을 실천하니 계율이니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니 계율을 어기는 사람이 그런 이원성이 없거든. 그 소린 뭐냐? 죄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성에는 죄가 없거든. 마지막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니 지혜니 지혜를 얻은 사람이니 지혜를 못 얻은 사람이니 그런 분별성이 없거든. 거기는 그 얘기 뭐예요? 무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지혜롭게 하는 거야. 교시가요. 이 보살 마하살은 보시를 실천할 때 반야바라밀이 밝게 인도하니 보시를 베풀 때도 반야바라밀이 인도해줘요. 어디로 인도해줘요? 법공으로, 구공으로. 그래서 능이 보시바라밀이 갖춰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팔천성 반야랑 그대로 내용이 같습니다. 사실 상당 부분 또 같이 가요. 논리가 똑같이. 보살 마하살은 지계를 실천할 때 반야바라밀이 밝게 인도해. 그래서 지계바라밀이 되는 거야. 지계가 지계바라밀로 되는 거야.
왜? 반야바라밀이 어머니이고 창조자고 눈이잖아요. 안내자,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보살마하살은 마음법을 관조할 때, 지혜를 쓸 때도 반야바라밀이 밝게 인도해서 그 반야가 바라밀로 승격되는 거야. 일체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일체법은 텅 비어 있어서 구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오히려 마음법이 들어있다. 지금 어떻게 사르라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공 안에서. 육바라밀로 사르라고 나와버리잖아요. 텅 비었다면서 왜 육바라밀로 사르라고 하느냐. 육바라밀 안에 인색이 없거든. 파괴가 없거든. 분노가 없거든. 나태가 없거든. 산란이 없거든. 무지가 없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 그가 팔천성 반야경에서 진짜 없어서 그렇다는 거고, 이원성을 초월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육바라밀로 꽉 차 있고 반대되는 덕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원성이 없거든. 공성에는 육바라밀로 꽉 차 있어서 이원성이 없거든. 이런 의미로 읽어주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 연구하는 또라이도 있죠. 그래서 혼자서 막 법공과 구공 막 설명하고 혼자 연구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걸 또 막 나눌 생각하면 희열을 느끼고 그럽니다. 덕후라서요, 저는. 너무 이게 재밌죠? 이거 그냥 읽으시면 절대 구분 못합니다. 팔천선 반야경, 마하 반야경 그냥 읽으면 이래요, 여러분. 좋고 어렵군. 좋고 어렵군. 이대로 살면 보살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최대한 여러분 더 가까워지는 걸 피합니다. 너무 친해질까 봐 피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보면 이미 너무 친해져 버리시게 될 거예요. 수보리여, 보살은 초발심 보살 이래로, 지금 기준이 다 초발심이에요. 그 아래는 안 다루더라고요. 지금 이 경은 초발심 보살 이래로 응당 텅 비어서 얻을 수 없는 법을 배운다. 구공을 배운다. 이러한 보살은 얻을 수 없는 법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텅 비어 얻을 수 없는 법이라는 표현은 팔천성 반야경에도 이미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주로 법공 쪽을 의미했다면 여기서는 구공을 의미한다는 게 다르다. 심천이 달라요. 깊고 옅음이, 공에 대한 이해에서. 이런 보살은 얻을 수 없는 법을 활용하여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을 실천한다. 그리고 지혜를 닦아서 일체종지에 나아간다. 같은 얘기고요. 이게 달라요. 팔천성 반야경에도 초발심 보살이 나와요. 그럼 거기 분들은, 자, 그 얘기를 밑에 1페이지 각주 보세요. 8천성 반야경은 소품 반야경이고 2만 5천성 반야경은 대품 반야경인데, 자, 8천성 반야경은 법공 반야 위주예요. 이제 아시겠죠? 십지 체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억지로 말하자면, 체계 안에서 말하자면 일주의 불태전을 네, 안주를 강조해요. 자, 여기 지금 안주했죠? 안주했다는 거는요, 불태입니다. 불태전이 안주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안주가 안 일어나요. 절대 여러분 마음은 명상하면 안주 될 것 같으세요? 선정의 그 안주가 명상을 이렇게 많이 하면 참 선정의 명상의 안주에서 내가 그 절대 명상에서 안 깨지면 내가 부처될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주는 언제 일어나느냐? 선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안주가 일어나요. 자, 알면 멈추면 비로소 뭐 안다 이런 거 있죠. 그건 명상하는 과정의 얘기고 중요한 부분은 알면 멈춥니다. 요런 책도 하나 써야 돼요. 알면 비로소 멈춘다. 뻘짓거리 하다가 알면 멈춰요. 아, 내가 미친 짓거리 하고 있었구나 하면 멈춰요. 명상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와 내가 완전 초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 알면 멈춥니다. 망나니 짓 하다가 알면 멈춰요. 진리를 알면 멈춰요. 이때 아는 진리는 법공의 진리. 법공까지 알면 법공을 몰랐을 때 했던 그런 생각이 멈춰요. 못해요, 더 이상. 그래서 안주해버립니다. 그래서 불태전이에요. 그래서 불태전들은 다 뭘 얻고 멈추냐면 한마디로 무생법인, 생겨난 적이 없는 불생불변의 진리에 대한 인가를 얻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쪽도 불태전이에요. 무생법인을 얻은 불태전인데 무슨 진리를 얻었냐? 진리 중에 불생불멸의 진리는 맞는데 아공은 무생법인으로 안 쳐줍니다. 법공부터 쳐줘요. 만법의 본질을 알았다고 해서 일주보살도 무생법인 얻은 불태전입니다. 자, 일지보살도 무생법인을 구공 차원에서 얻고 멈추니까 이쪽도 불태전입니다. 경전에서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불태전이. 진짜 무생법인 얻은 불태전은 화엄경에서는 무생법인을 얻고 불태전하는 경지를 팔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상공에 안주하거든요.
자, 아시겠죠? 세 가지 안주가 있습니다. 경전에서 대표적으로 일주의 안주, 일지의 안주, 팔지의 안주. 그러니까 지금 거기 팔천성 반야경은요, 초발신보 사람은 진짜 처음 발심한 사람을 말해요. 대승을 거르리라고, 대승의 도를 닦으리라고 발심한 사람이 육바라밀 닦다가 불태전 법공에 안주해요. 일주보살. 그걸 안주해서 더 닦아서 열애가 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근데 지금 마하바냐바라밀 경은 초발심이 이미 일지예요. 다르죠? 초발심이 이미 일지고 이미 불태전이에요. 초발심부터. 초발심도 이미 불태전이거든요. 진정한 불태전은 팔지지만 일지 때 이미 불태전에 들어가요. 일정 부분. 육바라밀은 안주하거든요. 육바라밀의 자유로운 실천에까지 안주하면 팔지지만 이미 안주는 일어나니까 불태전 맛이 나요. 그리고 이미 열애의 지혜도 얻어요. 그러니까 일지만 되면 열애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 열애의 심력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초발신 공덕품에 화엄경. 열애의 능력과 지혜도 얻어요. 불태전도 얻어요. 이미. 근데 온전하게 갖추는 거는 십지 다 밟아야 얻습니다. 팔지까지 가야 불태전이 되고. 자,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경은. 그러니까 불태전 한마디에 팔지도 들어있고 일지도 들어있어요. 이 경에서는. 그래서 초발심이 되면 이미 불태전이라고 불리는 경지가 돼요. 그리고 진정한 불태전 팔지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열애가 되는. 이런, 그 뭘 다 뭐로 해요? 육바라밀로. 이게 제가 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분석한 겁니다. 다르다. 설명이 다르다. 그 간단하게 지금 초발심 보살이 계속 나온다는 거. 보세요.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이 초발심을 했을 때 육바라밀을 행하니 보살 위에 올라가 버린다. 초발심 때 일지보살이 돼버리거든요. 정식 보살 위에 올라가고 나아가 불태전의 경지를 얻는다. 그럼 이 불태전은 일지의 불태전이면서 동시에 불태전의 완성은 팔지를 지금 이미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지에서 이를 불태전을 이미 체험하게 된다. 일지부터. 5번까지 볼게요. 수보리가 말했다. 보살 마하살인 초발심 보살 이래로 끝내 법의 생겨남과 소멸됨이 있음을 볼 수 없고 증가와 감소가 있음을 볼 수 없으며 더러워짐과 청정해짐을 볼 수 없다. 이거는 반야신경 내용 그대로인데 초발신보살이라고 함으로써 구공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법공의 얘기였는데 그렇죠? 구공으로 승격해버리는 거는 지금 이 주체가 초발신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경전의 맛입니다. 일지의 이야기로 다 틀어버려요. 팔천성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일지 얘기로 싹 승화시켜버린. 누군가가 그랬을까 하면 이 팔천성 반야경 나오고 마하바냐바라밀경 나오기 전에 중간에 뭐가 지금 출연했어요? 화엄경 십지경이요. 십지경이 출연해버리니까 십지경 이야기가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천성 반야경과 십지경이 합쳐지면서 나온 게 지금 마하바냐바라밀경. 십지 체계도 들어와 버렸고, 그러니까 십지 체계, 화엄경 체계에 맞춰서 구공을 일지라고 하니까 기존의 법공을 더 강조하던 걸 구공 강조로 바꾸면서 내용이 살짝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수준 높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마하바냐 바라밀경입니다. 그걸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구공의 이야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워서 하나만 더 읽을게요. 그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반복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18번 가볼게요. 18번. 다음 시간에 그 오늘 제가 5번까지 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6번부터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맛보기로만 미리 예고편 격으로 예고편도 아니고 아까 했던 거 반복이긴 합니다. 자, 18번 볼게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이 법에 머물지 않고 반야바라밀에 안주하는 중에는 자 보세요. 베풀 법이 없기에 응당 보시바라밀을 두루 갖추니 베푸는 자와 받는 자와 재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소리도 들어가 보면 인색함이 없으니까 베풀어라 이 소리고요.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뒤에 보세요. 이제 재와 재가 아님의 이원성이 없으니 지게바라밀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아직 재와 재가 아님 이원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가 아님도 버려야 되나 이런 오해 여지가 있죠. 3번 가볼까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니 이제 빼버렸어요. 아 귀찮네 하고 고요함과 요동하지 않음에서 그냥 뭐라고 했어요? 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요동하지 않음이 없기에 인욕바라밀을 갖추고 요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공에서는 마음법이 얻을 게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느낌이 강한데 구공에 오면 마음법이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꽉 차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육바라밀에 반대되는 법을 얻을 수 없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된다고. 지금 그게 지금 드러나는 게 산란과 요동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요동이 없으니 그랬죠. 그 다음은요. 심신이 정진하여 나태하지 않기에 나가버렸잖아요. 능당 정진바라밀을 두루 갖추며 나태함이 없다는 겁니다. 산란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니 응당 선정바라밀을 갖추며 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않으니 반야바라밀을 갖추며 뒤에 가면 이제 노골적인 구공 이야기로 바뀌었죠. 아 귀찮다 하고 막 이원성 다 얘기하려니까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노골적으로 정진하라고 나태하지 말라고 바뀌었죠. 이게 지금 구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구공이에요. 제가 분명히 구공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막 뒤졌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경 이거 경전을 뒤진 것도 아니고 한글 파일로 마하바냐바라밀경 저 대장경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 경을 다 뒤지면서 한문으로 다 찾아낸 거예요. 육바라밀 나온 거 다 읽어보고 검색하면 되잖아요. 육바라밀 보시 쫙 검색하면서 다 새벽 5시까지 나와라 나와라 제끼고 제끼고 번역본도 없죠. 그냥 보고 해서 마음에 드는 자료를 싹 추려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다음날 다 번역했어요. 제가 다 번역해서 지금 이거 저기 다른 구격본이 또 있을 겁니다만 저는 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지금 다 품절되고 그랬더라고요. 책들이.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다 번역해가지고 그 제 번역이니까 또 뭐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마하바냐바라밀경 다 뒤져가지고 육바라밀 관련된 거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비교하기 좋은 구절들을 뽑아서 번역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눈 거예요. 자, 팔천성 반야경 아시겠죠? 소품 반야.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나온 뭐 1,200년이겠네요. 뒤에 나온 대품 반야경의 핵심이 구공이다. 그 초발심지가 일지다. 이것까지 화엄경에 이미 영향을 받았다 나왔고요. 그 뒤에 나왔다고 보이는 그냥 뭐 또 그 전일 수도 있지만 반야신경이나 금강경도 이미 팔천성 반야경의 근거를 두고 나온 경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선불교의 반야바라밀 사상도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할 만큼 진짜로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았고 다만 대승 반야경에서 말하는 보살도랑 멀어진 부분도 있다. 선불교는 위험한 부분도 있다. 도노 돈수 사상. 도노 점수는 똑같은데 도노 점수에서 돈수에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하는 것도 봤고요. 지금 엄청나게 본 거 아닙니까? 또 안 본 거 있나요? 네, 대충 요 정도 봤습니다. 3시간 한 20분 동안 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야반야 바라밀경을 뭐 다양한 반야 바라밀경을 보셨지만 핵심은 명상에 들어서 참나 상태, 몰라 괜찮아, 몰라 무상. 본래 공한 참나 자리에서 몰라 무상, 괜찮아 무원, 더 바라는 거 없어. 만족해요 무원은, 나 만족해, 나 몰라. 오직 존재로 만족, 참나, 이게 공성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공을 체험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공의 진리를 먼저 터득한 다음에 불교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 다음 일체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서 법공 반야바라밀을 이해합니다. 이 법공 반야바라밀 상태에서 육바라밀을 펼침으로써 우리는 육바라밀이 계속 육바라밀 분석이 익어가고 성숙돼 가는 중에 내 안에 이미 육바라밀이 원만하다는 걸 아는 구공에 도달했을 때 일지보살이 되셔서 화엄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반야바라밀 하나로 시작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반야바라밀. 육바라밀을 전제한 반야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과 따로 놀지 않아요. 이해하건 못하건 육바라밀 안에서 우리가 돌을 닦아갈 때 이해가 깊어져가면서 열애까지 가게 된다. 이런 스토리. 절대 성문 개인 해탈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성문으로는 소승으로는 가만 안 된다. 이게 보살도 핵심이고 반야바라밀 사상의 핵심이다. 이 말씀 드리고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